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신기한 사슴벌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바로 크기가 아주 신기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넙죽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뭐 톱사슴벌레 이런 건 크기가 뭐 작아도 한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잖아요. 막 그래 2cm 이상 되는데 이번 친구는 바로 손톱 크기인 사슴벌레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바로 꼬마 넙죽사슴벌레인데요. 주로 남해안의 섬에서 이제 서식하고 있고요. 뭐 제주도 일대에서도 자주 채집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소나무톱밥으로 기르시는 게좀 좋고요. 자연에서 이제 소나무가 흑화된 그런 자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뭐 저도 채집을 해봤는데 이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되게 채집하기 좀 어려운, 좀 난이도 있는 그런 개체이고, 한번 채집하게 되면 다수의 개체들이 채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개체들을 살펴볼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게 꼬마호떡사슴벌레인데요. 제가 먼저 수컷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진짜 크기가 손톱 같죠? 손톱만 하면 진짜 뻥안 치고. 진짜 이만한 사슴벌레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일단 이 개체는 좀 소형 개체예요. 안 그래도 대형 개체는 이제 2cm 내외인데, 그 개체들은 이제 좀 보기가 힘들죠. 좀 이제 대형 개체들은 좀 다수로 안 나오고, 이런 개체들이 이제 좀 다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암컷 개체입니다. 암컷 개체도 이제 손톱만 하죠, 진짜. 암컷도 이제 손톱만 하고, 수컷도 손톱만 하고, 진짜 이건 손톱 사슴벌레라고 불려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팅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제가 이제 이거는 한 3대째 개체들이고요. 한 제주도 개체들이에요. 제주도 이제 하고 또 다른 지역 개체하고 섞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나무 미립자 톱밥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제가 이건 소나무 톱밥을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수분이 있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제 좀 다져주고요. 되게 좀 강력하게 프레스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프레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에 이 친구들은 뒤집사를 진짜 많이 해요. 뒤집사가 좀 심해가지고 저는 나뭇잎을 좀 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위에다 이렇게 놓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체들을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꼬마목적 사슴벌레들을 투입해주면 됩니다. 뭐 이러면 끝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여기다 이제 젤리만 꾸준히 투입해주시고, 나중에 밑면에 이제 애벌레, 유충들이 보이시면 그때 해체해주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이제 채집법, 채집하는 건 제가 이제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올려둘게요. 또한 이제 이 개체들 말고도 이제 원표에비단 사슴벌레, 털부황 사슴벌레, 열분털 사슴벌레, 길쭉꼬마, 큰꼬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손톱만한 사슴벌레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개체들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꼬마업적 사슴벌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좀더 신기한 개체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